일곱 번째 퍼즐입니다. 해피 버드스 되어 있죠. 어떤 새 A는 행복하다고 불립니다. 어떤 경우 그러냐니까 그 자신과 컴패터블 하는 경우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새 XY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때 AX 이끄는 Y이고 그리고 AY 역시 X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건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 좀 달라요. 이전에 봤던 거는 뭐죠? 이런 거 있잖아요. BY 이끄는 X이고 AX 이끄는 Y일 때 B와 A는 컴패터블 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A란 말이에요. 둘 다 A인 경우. 이 경우잖아요. 둘 다 A인 경우. 이 경우를 해피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은 뭐냐니까 적어도 한 마리 하나 이상의 새를 판도 오버하고 있는 모든 새는 must be a happy bird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상당히 미묘한 게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compatible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죠? 이 부분이 상당히 미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a bird is called happy if it is compatible with itself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compatible하다 말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기 자신과 compatible하는 경우. 원래 compatible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였나요? AX equal Y이고 and B Y equal X일 때 그죠? A and B are compatible. 이게 compatible의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전 에피소드에서 다루었던 compatible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였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A가 자기 자신과도 compatible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AX가 Y가 되고 그리고 AY가 X가 된다 그러면 A는 A와 컴패터블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논리적으로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럼 A is compatible with itself가 되죠. itself. 가능합니다. 이걸 경우로 우리는 지금 뭐라고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 A가 happy라고 정의하고 있죠. And A is called happy. 요 말입니다. 이 말이죠, 그죠? 요게 위에 있는 이 문장들인데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어떤 새가 적어도 하나의 새를 판도 오버한다면 이 새는 분명히 해피버드 이런 관계를 구성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if ax equal x가 되면 그죠? then A must be a happy bird. 이 말이죠, 그죠? 요걸 이제 증명하란 말입니다. 이게 맞는지 보는 거죠. 이거 증명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볼까요? 이제 compatible 하다고 하는 표현, 그죠? A와 B가 compatible 하다고 할 때, 그리고 이 X와 Y가 조절 때, 이 X와 Y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for any A and B 잖아요. 그죠? 요렇게 콤마를 찍어주면 더 정확하겠네. 그죠? 어떤 A와 B에 대해서도 그거보다는 이런 말도 되죠. 이거 물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and for any X and Y 잖아요. and Y. 그죠? X와 Y에 대해서 어떤 제약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새도 X나 Y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X와 Y가 같은 새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 같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같게 되면은 이 문장이 어떻게 되나요? 그 문장. 이 문장 AX equal X가 되는 거죠. 같다면. 그죠? 그러니까 because X can be the same bird Y가 될 수 있죠. 그러므로 AX equal Y equal Y가 이것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나요? 이것을 이 can be AX equal X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니까 여기 이 문제 이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X와 Y가 어떤 새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럼 AX equal X가 되면 A must be happy blue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되느냐는 거잖아요. If AX equal X. 그죠? It's possible. 이렇게 할까요? It's possible.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possible 하니까 당연히 A는 happy blue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판도버. 이게 판도버의 증이죠. About any bird that is fond of at least one bird. 그게 이거잖아요. 자, 여기 되면 당연히 happy bird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왜냐니까 x와 y가 서로 달라야 된다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